담비야 드라이 가져와봐 드라이. 어? 온몸이 젖어 저체온 중에 면역력이 떨어질까봐 살뜰히 말려주고 닦아주는 부자랑부. 하하, 이렇게 또 한 식구가 늘었습니다. 얘는 부자랑부로 4주년 기념으로 리치 어때 아빠? 좋아 좋아. 어때 좋아?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리치야. 어 리치야 이름 너무 좋다 그치? 우유도 먹이고 친구 사슴 곁으로 보내주는데요. 이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응? 또 아프지도 말고. 한 마음으로 새끼 사슴 리치의 건강을 바라봅니다. 내일부터 듣지 마. 추우니까. 리치의 소식처럼 그새 맑아진 하늘. 사슴 농장의 또 다른 식구죠. 다시 만나 더 반가운 동물 식구들입니다. 터줏대감 공작새, 사랑 앵무새, 미어캣. 갓난 새 식구들도 어우 꽤 보이는군요. 이 다양한 동물들의 진짜 엄마는 따님 담비씨라고 하는군요. 저는 사슴이나 흑염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일본에 있는 그런 사슴 공원 같은 느낌으로. 부자농부 촬영과 방영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매출 향상을 더불어서 앞으로도 농업방송 부자농부 영원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업방송 파이팅! 억대 매출보다 더 귀한 마음 부자들. 4년을 빛내준 이분들 덕분에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들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영농 정보를 전달하는 역전의 부자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큰 도움을 얻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쭉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농민 방송을 많이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알찬 방송 전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초보 농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차고 살아있는 정보 주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부자 농부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역대 부자 농부 파이팅! 농업방송 파이팅! 대한민국 모든 농민분들 파이팅!